이번 동영상에서는 파이 값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파이 값의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파이썬 코드 그리고 실제로 구한 그 디지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 값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들이 어떤 분포, 즉 랜덤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우선 파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에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그 해당한 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파이 값을 구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PPT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과 같이 무한 수열 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사치를 이용해서 실제 파이 값 자체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파이 값 자체보다는 파이 값의 특정 자릿수에 있는 데시모 디짓, 즉 10진수 기반으로 한 자리 이후 숫자나 아니면 16진수, 즉 헥사 데시모 디짓 등을 구하는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파이 값을 구하는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Unbounded Speedup Algorithm for the Digits of Pi라는 2004년도 논문을 활용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 논문을 보시면 바로 코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쉽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지 파이썬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고요. 그 대충 알고리즘을 보면 우리가 파이 넘버를 1000개 자리까지 구할 텐데요. 이 QR, TK, NL 중에 이 N이 우리가 1대N이라고 되어 있죠. 이 N이 이제 파이의 넘버가 해당될 테고, 무한 반복을 할 텐데, 우리가 while문을 써가지고 1000을 달성할 때 멈추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생성기를 리스트 함수로 받았죠. 방금 만들어 놓은 이 함수들을 루프를 돌고 그때 나온 n 값을 스트링으로 잡아서 우리가 pyvalue string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pyvalue string을 프린트를 하면 파이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파이 디지 각각 하나하나에 빈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빈의 퍼센티지가 뭐 0, 1, 뭐 이런 특정한 디짓이 약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분포들을 그리는 몇 가지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자체는 요 코드 자체는 요 참조 논문을 찾아보시면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천 개의 자릿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로딩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네, 계산이 되었죠. 계산이 되었고 저희가 살펴볼 파이 디짓의 분포도, 그다음 각 디짓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값이 나와 있고요. 파이 값은 이렇게 파이 값들이 쭉 있는데요. 요거를 출력한 걸 정리한 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천 개가 아니라 1, 10, 100, 1000, 10만 개의 디짓을 돌렸을 때 0부터 9까지 10가지 숫자가 얼마의 분포도를 나타내는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각 0은 10만 개 중에 9,999개가 나왔고, 1은 10만 개 중에 11,137개의 즉각 빈의 넘버가 나왔는데 거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수렴해 가고 있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돌렸을 때 10만 디스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43만 이상의 이터레이션을 계산을 했고,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4분,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즉, 요거를 돌리는 컴퓨터는 2.3GHz에 8GB 64비트 기반인데요. 이런 노트북으로 돌렸을 때 대략 한만 개까지 계산하는 데는 이 정도가 걸린다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이 소수점 이하에 나오는 숫자들이 랜덤한 숫자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일 테고, 또 하나, 만약에 랜덤하다라고 하면 각 숫자들이 나타나는 출현하는 거, 즉 3.14159인데 3 다음에 1, 거기에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1이 나올지 아니면 그 다음에 1이 나올지, 이런 인터벌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몇번 만에 나오는지 확률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분포도랑 실제로 우리가 이 10만 개를 돌려서 나온 10만 개의 소수점 이하 숫자의 분포도랑 동일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10개의 유효 숫자가 랜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3.14, 즉 1이라는 자리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숫자에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거는 앞자리는 10분의 9, 즉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1, 1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 즉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의 1승 정도 되고, 세 번째 자리는 당연히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의 2승.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인터벌의 분포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의 x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 파란색 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방금 우리가 구했던 10만 개의 파이 값에서 1의 자릿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출을 하고, 그 1에 해당되는 값들의 간격들을 카운팅을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다시 한번 나열해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랜덤 넘버일 때랑 가지는 분포들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파이가 1일 때만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아닙니다. 여기서는 파이가 0일 때, 파이의 유효 숫자가 3일 때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분포를 보입니다. 자,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즉 파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은 사실은 랜덤 넘버가 보일 수 있는 그 특성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보였고, 그다음 랜덤하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인터벌 분포까지 보여서, 사실은 파이라는 이 초월수, 즉 Transcendental Number라는 이 초월수는 자릿수가 랜덤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초월수의 숫자들이 랜덤하는지 안 하는지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수학자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제가 현재로서는 상세한 지식은 없는 관계로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로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실제로 이런 Transcendental Number, 즉 초월수라는 놈이 어떤 그 유효 숫자가 랜덤하게 발생을 한다라면, 다시 역으로 우리가 뭐 물리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아니면 양자 뭐 랜덤 생성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랜덤 넘버를 만약에 임의로 만든다면, 즉 3점 얼마 얼마 랜덤 넘버, 4점 얼마 얼마 랜덤 넘버들을 만든다고 하면, 이 랜덤 넘버는 초월수일까요? 왠지 초월수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랜덤 넘버로 픽을 해서 만든 어떤 특정 숫자들, 매일같이 매초 저희가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초월수이면, 이 초월수가 가지는 어떤 크기, 어떤 숫자를 쫙 펼쳐봤을 때그 어떤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스페이스에 차지하는 이 초월수의 퍼센티지는 거의 무한대, 즉 어마어마한 포션을 차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아니면 동일한 숫자, 동일한 어떤 반복을 가지는 무한소수,
뭐 이런 유리수들이 차지하는 거는 거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증명도 다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는 실제 우리가 수학자가 아닌 이상 파이 값이 무한소수이란 건 알고 있었고, 실제 파이 값을 구해서 그 파이 값을 오래 암기하는 대회도 있고, 다양하게 파이 값에 대한 니즈는 있었는데, 파이 값을 실제로 구하고 그 유효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파이 값을 구하는 것과 숫자들을 나열한 것, 그 다음에 파이 값의 어떤 특성들을 수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처럼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 값을 구해 보면, 그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한 파이 값의 유효 숫자들을 보면요. 일단 소수점 1000자리 이하까지 결과를 프린트를 해보면 대략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 3.14159265358597쭉 나가죠. 만자리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략 네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짧죠. 10만자리까지 뽑아서 출력을 해놨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